안녕하세요. 최재원의 피싱 클래스. 오늘은 책이고 앞계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인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대로 뒤쪽으로 해서 물이 들물이 될 적에는요,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본류가 발생이 되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시각은 중썰물, 끝썰물로 가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대가 가까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한 조류 속도가 발생을 하고 분류에 빨려 들어가는 지류와 와류가 발생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특히 낚시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 포인트인데요. 이런 포인트를 공략을 할 적에는 밑밥 집어를 할 당시에 분류대에다가 밑밥을 던지게 되면 저쪽으로 다 쓸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류와 지류가 발생하는 델타 지역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지역에다가 가볍게 밑밥 투척을 해주면요, 여기 밑밥 투척을 처음에 포인트에 내렸을 때 보통 기체골 방향으로 한 30주걱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밥을 주면서 집어가 가능한 대로 투하사 주면 되는데, 밑밥을 주다 보면 활성도가 좋을 시기에는 바로 뱅에돔이 한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파울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밑밥을 한 30주걱을 한번 끓여봤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하울링을, 꽤 큰 CR의 하울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뱅에돔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현재로서는 다시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밑밥은 꾸준히 지워야만 하울링하는 것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뱅에를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시고 채비를 하시다가도 중간에 뱅에가 다시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밑밥을 뿌려주는 게, 꾸준히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오늘 한번 해볼 텐데요. 날씨가 해무도 끼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조반은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피싱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채비를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로드는 시마노 이내 스페셜대 1.25대고요. 뱅에돔 전용대가 아니라 감성돔 전용대인데요. 제주도 뱅에돔 낚시에 매우 적합합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무게가 165g 정도밖에 안 나가는 매우 가벼운 로드고요. 초리 끝이 예민하기 때문에 뱅에돔이 예민한 시기에도 어시를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내 스페셜 시마노 낚싯대고요. 릴은 3000번입니다. 테크늄 BBX 19년 버전이고요. 그리고 원줄은 1.75호입니다. 혹시라도 대물이 있을 수도 몰라서 있을 수 있어서 줄은 조금 두껍게 써봤고요. 목줄도 1.5호, 지금 4m 정도, 세팅을 했고요. 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와류가 발생하는 와류 지역이기 때문에 투제로를 쓰면 너무 급격하게 달아앉습니다. 그래서 제로찌를 쓰게 됐고요. 조수끼는 찌리겐 조수끼 중자 M 사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늘은 가마가찌 바늘, 테크노굴의 4호 바늘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항상 낚시를 하실 때 처음부터 머리를 띌 필요는 없고요. 머리를 단 상태에서 지금 포인트에 던진 곳은요, 와류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 밑밥을 던져주면 그 안에 머무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와류가 좋은 착수 지점이나 포인트는 아니지만 지금같이 본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밀려 들어가고 안쪽에 계속 델타 지역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조금 멀리 찌를 던져서 제로찌로 서서히 와류에 말려 들어가게 하는 채비가 매우 적합한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찌를 써서 아무런 납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목줄은 4호, 목줄은 1.5호, 지금처럼 아주 서서하게 예민한 세팅이 됐습니다. 보통 뱅에돔 낚시는 15초 또는 30초 낚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뱅에돔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입질이 들어오고 떠서 물기 때문에
웬만하면 던지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던지고 난 다음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과연 새우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치에는 반응이 전혀 없겠지만 새우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잡어가 있다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조류가 빠르다 보니까 잡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잡어를 이기며 새우를 끼는 방법은요, 새우 바깥 끼기보다는 안통 끼기가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바늘을 사용해서 머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안통 끼기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잡어가 있는 관계로 조금 더 조류가 발생이 많이 하면 원거리로 특성을 끼고 좀 더 원거리로 추천해서 밑잡고 가로치지 않고 조금 머리를 두고 잡어를 좀 피해보는 그런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손님, 이 초보자들을 위한 이 뱅에돔 낚시 체비의 응용. 아, 응용이요? 예. 뱅에돔 낚시를 대부분 목줄 3m를 사용하는 3m 낚시라고도 하고요. 뱅에돔은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띄울 낚시라고 하는데, 응용법은 좀 간단합니다. 조류가 많이 가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조류가 빠를 때는 수대로를 써서 그래도 3m, 2m에서 3m 정도 분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완우가 발생해서 수대로를 쓰면 좀 더 빠르게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로치 정도를 활용하셔가지고 물에 자물자물 잠기는 정도로 응용하시면 되는데, 응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대로만 사용하셔도 되고 제로치를 사용하고 G7 봉돌이나 G5 봉돌을 해서 수제로처럼 응용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발밑에 있는 조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류가 너무 빠를 때는 뱅에돔도 미끼를 쫓아가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늘에서 한 70cm 위에다가 아주 작은 봉돌을 달아서 낚시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조류가 가지 않고 머물렀을 적에는 목줄 길이로만 낚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조류가 가지 않는데 납을 달아버리면 뱅에돔은 전혀 입질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채비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찌에 아무런 무게가 없는 조수길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수면에서 잠기는 아주 예민성을 보입니다. 여기는 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제를 하면 너무 빨리 잠기고, 지금처럼 제로찌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고, 와류가 더 발생하는 지역이다 하면 B지나 2B 또는 3B 또는 뭐 G2 그 와류의 속도에 따라서 맞춰서 찌와 봉돌을 같이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도 중요한데요, 바늘을 와류에 빨려 들어가는 바늘은 너무 가벼운 바늘을 쓰면 바늘 위에 떠서 목줄이 서로 엉키기 때문에 목줄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채비 정렬이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때는 바늘을 좀 무게 있는 바늘을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한 1분도 안 되는 채비를 또 체크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새우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조류도 빠르고, 근데 잡어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찌에 전혀 이렇게 예민한 굉장히 작은 스몰 찌에 한 8g도 채 안 나가는 이런 작은 찌를 쓰고 있는데,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전혀 찌에 반응이 없다는 거는 잡어가 지금 뜨고 있다는 겁니다. 뱅에돔이 아무리 예민하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채비 정도에는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 고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잡어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이럴 때는 방법은 밑밥을 앞에다 먼저 뿌려주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평광렌즈를 꼈는데도 전혀 잡어는 보이지 않는데, 앞에다 던져주고 그 다음에 재채비를 한 10m 이상 더 멀리 던져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뱅에돔은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30m 정도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미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넷지에다가 밑밥을 동시에 동조시켜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들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마루에 말려진 것인데요. 어차피 바닥에다 밑밥을 쳐도 밑밥이 뭉글뭉글 돌아가면서 전체 밑밥이 흐려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멀리 던졌는데요. 베일을 열어놓고 줄을 살짝 잡아보면 잡어가 뜯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최재현의 피싱 플라트 구독자분들과 네네. 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이 조류 보는 방법. 아. 어떻게 보고 예, 예. 또 조류에 관해서 이 낚싯대 체비 운영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일단 조류를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승한테 배울 때도 조류를 파악하려면 10년이나 걸린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에 그 조류를 좀 파악한 것 같아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냐에 따라서 조류를 빨리 파악하느냐 늦게 파악하느냐인데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최전의 뭐 피싱클래스 이런 강습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조류도 배우셔야 빨리 습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갯바위에 나왔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조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려면 이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부유물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수초를 뽑아서 앞에다 한번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던져서 이 해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초가 가라앉으면서 지금 보시면 발 앞쪽에 천천히 가라앉게 되는데 만약에 조류가 있다면 해초가 조류를 따라 막 흘러가게 되겠죠. 그거 외에도 물을 보시면 지금처럼 저기 수면에 거울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여들이 보일 겁니다.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저쪽 중간에도 있습니다. 저 멀리도 있고. 저기는요, 조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수중에 큰 바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수면은 이 위에 있고요. 조류가 강하게 치고 넘어가면, 이 바위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는 이 용숙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용숙류가 더 이상 물을 수면을 뚫고 날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지나가는 면이 마치 거울처럼 지금 보시는 거울처럼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저런 거울처럼 이렇게 영향이 발생한다는 건 물속에 수증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누가 봐나 찌를 한번 던져보시면 왼쪽에서 찌가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조류의 색에 따라서 이런 거울처럼 보이는 밑에 수정료가 있는 게 크게 발생하기도 하고 작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류를 파악하실 때 지금처럼 물거품이 앞으로 빵빵 튀긴다. 그러면 반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류는 조금만 관심있게 보시면 저렇게 좔좔좔 흐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지류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지류를 파악할 적에는 실제로 찌를 던져보시면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찌를 한번 던져볼 텐데요. 저는 이제 워낙에 조류를 많이 보고 관심있게 봤기 때문에 어디쯤에 던지면 내 찌가 어디에 착수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저쪽 와류 부분에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0m 정도에 던졌는데요. 이 지역은 조류를 따라서 잘잘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조류가 주춤주춤하는 와류지역이거든요. 와류지역에는 찌에 인근에만 밑밥을 투척을 해주면 물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그 와류에 몰려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와류가 강하면 큰 고기가 잡히지만 와류가 너무 작게 발생되는 데는 잡어가 또 거기 몰려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와류를 노리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와류에서 빠져나가는 본류대를 노리시는 게, 또는 지류대를 노리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제가 와류대에 걸렸기 때문에 찌가 제로찜에도 불구하고 스물스물 잠기는데 이때 대물입질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류가 발생한다, 본류가 발생한다는 거는 많은 경험이 아니면 사실은 처음에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낚시 경험이 많은 조사 또는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조류를 계속 여쭤보는 게 좋고, 지금 찌가 완전히 와류에 발려 들어갔거든요. 지금 잠겨 있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찌가 물속에 지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와류에 걸려 들었는데요. 계속 그렇게 빨려 들어갈 적에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찌를 던져서 파악하는 게 초보자분은 쉽겠네요. 자, 아, 던졌더니 찌가 자물자물 잠긴다. 그러면 와류에 내가 던졌구나. 그러면 와류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와류가 발생하는 그 다음으로 던져버리면 지금 제가 던진 그 채비에서는 와류에 걸려들어서 스물스물 찌가 잠기지만 제가 거리를 넘기면 지금 보이시는 저 요트 있는 쪽으로 찌가 주물주물 흘러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포인트가 좋겠네요. 와류를 찾았다. 그럼 와류가 생긴다는 거는 조류가 발생한다는 거고, 영원히 와류가 있는 건 아니고 물이 돌다가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빨려나가게 될 텐데 그 지점에 내 찌를 던져서 찌를 슬슬 내보내면 거기에서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찌를 던지면서 와류는 찾아냈고요. 와류는 찾아냈고 와류를 좀 넘겨서 와류를 빠져나가는 지류에다가 한번 척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와류를 넘겨서 지류에 빨려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밑밥은 와류에다 던지면 됩니다. 물이 도는 곳에다 던져주고 어차피 내 찌가 있는 데까지 빨려나가기 때문에 와류에다만 던져놓고 대신에 베일을 열어놓고 와류를 탈출하고 나서 내 찌가 흘러나갈 수 있게 반드시 견제를 조금씩 풀러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멀리 이렇게 때려가지고 본래 태운다고 해도 이쪽으로 끌어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밑밥을 우리가 여기다 충분히 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준 밑밥은 여기서 빙글빙글 도다가 본류 쪽으로 빨려나가게 돼 있어요. 지루기 때문에. 지금 보면 봐봐요. 뱅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새우를 다시 섬세하게 껴서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민석이 거기 입질을 받았었거든. 뱅이거든. 아까 줄이 쫙 펴진 거는. 그럼 민석이는 한 요 정도만 던지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딱 던져놓고. 줄이 바닥에 쓸리지 않게 낚싯대 좀 들어주고, 안 그러면 이 물에 다 쓸리니까 이렇게 들어주고, 밑밥은, 어우, 됐다, 눈이. 밑밥은 민석이 이렇게 별 밑에만. 그럼 얘는 결국은 머물다 내꺼 있는 치 바닥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너무 앞으로 왔고 조금만 더 멀리서 지금 보면 조수기가 벌어지지. 민석 봐봐, 앞에 있는 형광색이 민석이는 나보다 한 4-5m 정도 조금 더 던지면 돼. 그리고 낚싯대 이렇게 말려든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 막 말려 들어가서 살짝 들어주고. 입질이 지금 계속 오는 건가요? 아니야. 입질이 들어오면 아까 봤지만 치면 쫙 펴지거나 앞에 있는 형광색 조수기 앞으로 쫙 돌진하거나. 지금 고기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뱅에동물 이게 안 먹거든 지금. 그 이유가 붕어처럼 새우가 너무 너덜너덜하고 얘네들이 봤을 적에도 아 이건 좀 가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늘을 내가 작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끼용 새우보다는 이거 미끼용 새우는 좀 크거든. 그래서 저 밑밥용 새우 있어. 저쪽에 보면 아까 전에 내가 사온 거 얼려놓은 거 얼린 거 가져온 거, 걔가 미끼용 새우랑 걔가 좀 밑밥용이라 새우리 작거든. 크릴이. 그래서 여기도 만약 여기다 바늘 쓰려면 이런 바늘 쓰려면 이게 작은 새우. 근데 머리를 띄어내는 이유가
아, 왜냐면 머리를 잡고 얘네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잡아들이. 이렇게 아. 하면 이렇게 하면 흔들 게 없잖아. 전두로 아. 근데 새우가 너덜너덜해지면 얘가 달랑달랑거리고 있으면 개를 잡고 흔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진한 난 이 정도, 분석이 한 이 정도는 최대한 던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던져놓고. 지금처럼 새우를 껴보면 잡으라면 더 이상 흔들어 놓을 게 없는데 확 가져가거나 가능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너울이 친 척에는 낚싯대를 좀 흔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틀어. 김꼬리는 줄을 펴봐도 쫙 흘려보낼 때 김꼬리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처럼 조류가 점점 죽는단 말이에요. 가보세요. 조류가 아까는 이 앞에서부터 막 밀고 나던 게 폭이 좁아지면서 조류가 확 죽었어요. 또 내 꽃 찍은 것 같아. 자, 이제 한번 땡겨볼게요, 조류가. 어떤가, 내 꽃이가. 새우를 먹었나, 안 먹었나? 안 먹었다. 새우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이건 뜯어먹은 거. 뜯어먹었네. 뜯어먹은 거. 이게 잡어가 뜯어먹었을 수도 있고, 뱅에돔이 예민해서 목줄을 타는 수도 있고, 목줄이 지금 두껍거든요, 봐도. 그리고 목줄이 꾸불꾸불해졌네요, 이렇게. 이렇게. 물 한번 물어 뜯은 거네요, 목줄을. 목줄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졌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절대 안 물어, 거기가. 이렇게 부투명해지면. 이럴 때는 그냥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해보고, 새우는 자꾸 건지는데, 뱅에가 안 문다. 그러면 이 목줄을 타는 거예요. 얇겠어요. 목줄이 왜 이렇게 자꾸 꾸불꾸불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 손에 있는 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만지작거리면 이게 경화가 돼요. 열 때문에, 손에 있는. 그래서, 손에 있는. 너무 많이 만지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뭔가 좀 수상하다. 그리고 바늘은 항상 끝에 찍어서 여기다 손톱에 딱 찍어서 지금 저 탁 박혀야 돼. 이렇게 바늘 날을 항상 확인해야 돼. 지금 이제 목줄을 한 번 더 잡히지 말고 1.5로 한번 해보다가요, 지금처럼 새우는 건들고 자꾸만 헤어지는데 시원한 입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목줄을 탄다고 가정을 하고 목줄을 바로 1.25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초보자분들은 건드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데 목줄을 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줄 목줄을 타고 있거든요. 아무리 던져놔도 시원한 위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목줄을 바꿔줘야 되느냐. 시원한 입질은 없는데 자꾸만 자물자물 잠기면서 후킹은 안 되고 본신을 자꾸 안 가져올 때, 그럴 때는 저처럼 조금이라도 구부러져 있는 목줄을, 자, 펴서 한번 해보고 봐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진짜 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이래도 만약에 입질이 시원하지 않다. 아까처럼 방문처럼 새우를 끼면 아무리 작은 잡어라도 건드리면 찌에 반응이 오게 돼있어요. 반응이 없거나 시원하게 찌를 안 끄고 또 뺐더니 새우가 흐트러져 있다 그러면 반드시 목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정도 조류빨이 있을 적에는 잡어가 버티지 못하거든요. 뱅에돔이 지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보통 만약에 자리돔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새카맣게 자리돔이, 자리돔은 없어요. 왔어. 봐봐요. 왔어. 이런 애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어라는 게 이제 판명됐네. 새우를 차라리 큼지막하게 달고, 이 안에는 지금 잡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잡어층을 넘겨서 아예 그냥 빨려들어가는 지름 쪽으로 던져버려요. 잡든 안 잡든. 왜냐면 저기는 던져봐야 쟤네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잡어가 많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조류가 쫙 빨려나가지 못하고 둥글둥글 여 안에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조류가 막 나가고 있고 여기는 둥글둥글. 아까 전에 밑밥 풀 때 냉해가 큰 게 홀딩했었거든요. 한 40g 정도. 지금 이 형이 있는데 지금 완전 목줄을 타는 거 같아요.